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전염성 질환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는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아이도 있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쉽게 잘 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생후 1년부터 만 6세 이전까지를 유아기라고 부릅니다. 이 시기에는 걷기, 뛰기 등의 운동 발달이 완성되면서 복잡한 동작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고 언어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정서 발달도 이 시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. 수두나 MMR 같은 생백신을 처음 접종하게 되고 일본 뇌염과 A형 관염도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2, 4, 6개월에 기초접종을 했었던 DPT, 소아마비, 뇌수막염, 폐구균에 대한 추가 접종도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. 건강한 소아에게서 나타나는 급성 발열은 대부분 감염에 의한 것입니다. 따라서 열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열이 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좀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그 힘든 증상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해열제를 쓰게 됩니다. 해열제라는 것은 단순히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. 열이 날 때 힘들어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유아기의 가장 흔한 질병이라면 아무래도 감기나 장염 등이 있겠고 그리고 수족구나 수두, 독감 같은 전염성 질환도 이 시기에 노출하게 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이 시기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단체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매년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수족구병입니다. 이제 수족구병은 열이 떨어지고 또 입안의 병변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격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. 손과 발 혹은 사타구니 등의 수포성 발진을 보이면서 입안의 궤양이나 수포가 관찰되면 수족구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족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니던 소아과로 가서 적절한 처방과 그리고 격리 조치 같은 걸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. 수족구에 대한 치료제는 없지만 통증과 열을 경감시켜주는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는 고열도 한몫을 하지만 못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프기 때문에 입을 잘 못 다물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시원한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음을 좀 시원하게 먹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미음이나 죽 한 숟가락,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을 자주 먹이고 충분히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음식 거부가 너무 심하고 아이가 좀 처지고 탈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액을 맞추거나 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. 사실 골고루 밥을 잘 먹는 걸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. 보통 흔히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일 뿐이지 식사를 대신할 만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없습니다. 영양제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음식을 골고루 자연스럽게 잘 섭취하는 것만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. 좋은 영양제를 찾고 그 이외에 대체할 만한 다른 걸 찾는 노력을 대신해서 아이를 더 잘 먹이고 골고루 잘 먹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전염성 질환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는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아이도 있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쉽게 잘 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면역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고 꾸준하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이 바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2개월에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경우, 18개월에 말보다는 몸짓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, 만 2세가 되어도 문장으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, 만 3세가 되어도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언어 지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경우에 다 언어 치료나 검사를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3세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
경우가 많고요. 만 3세가 되어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나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. 유아기는 아이의 정서가 발달하고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영아기까지는 아이의 생리적 필요를 충족해 줌으로써 형성되는 애착관계가 중요했다면 이 시기에는 오히려 심리적인 애착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시고 아이가 원하는 노이를 함께 하면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.